안방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네, 이번 방인데 이렇게나 큽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크게 잘 나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뭐야? 요만큼만 있는 줄 알았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TV.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한계동 36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자,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 안 맞게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제가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편으로 오시면은 주차 공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칸도 넓어가지고 대형 SUV, 카니발 이런 승합차도 주차하시기에 편리하실 거고, 자, 반대편에도 안쪽 깊숙하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팀장님, 주차장 어떤 거 같아요? 아, 주차는 진짜 네. 넓고 뭉클할 네.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치고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 보기 힘든데 주차 잘 되어 있고요. 네.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네. 위쪽 보시면은 길가 있죠? 네. 여기다가도 더 댈 수가 있어요. 아, 진짜네. 그렇죠. 와, 대박인데요? 만약에 화물차 오.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쵸? 여기 주차는 200% 이상이겠죠. 와, 대박이네요. 네, 저기까지 합치면은. 와, 그렇죠. 네. 요새는 세대별로 2대 이상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저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공동 현관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13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집 실내보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34평이기 때문에 집안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실 공간은 요 정도 나와요. 전실이 네. 일단은 폭이 넓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좌우로 폭이 넓은데 신발장에 지금 여기 세 칸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대편 쪽에 네. 하나 추가해도 충분히 공간 나오죠. 여기는 허리까지 오는 선반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래는 수납 공간을 쓰고 위에는 뭐 올려주시기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쓰면 좋죠. 가운데 전신 거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 조명도 갖추고 있네요. 네. 폴리싱 타일이라 정말 깔끔하고 이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화이트 프레임이라서 너무 깔끔합니다. 자, 제 오른편으로 해가지고 메인 욕실이랑 2번 방 있고요. 주방 거실 이어지는데요. 이쪽 편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 2번 방인데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은 이 그레이 톤으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톤이다 이거. 그쵸. 오. 그리고 이 타일이 600각으로 넓어가지고 그쵸.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타일이 주방에 들어가도 은근히 이뻐요. 그렇죠. 오. 진짜 여기는 고급스러움도 있고 이 바닥도 색깔 맞춰가지고 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네. 그리고 이 샤워 공간도 상당히 넓고 이 샤워 파티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샤워 파티션을 좀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부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환기창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대신 이런 조적식으로 선반 잘 해놨고요. 이뻐요. 네,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고 거울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아까 2번 방이라고 했죠? 네. 2번 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네. 안방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네. 2번 방인데 이렇게나 큽니다. 2번 방 안에도 뭐 공간이 있다던데? 앞쪽에 공간이 있는데 네.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네. 자, 가로폭이 3m30이고요. 여기 세로가 3m70이나 나옵니다. 안방이네. 사이즈는 진짜 안방이에요. 안방 맞네요. 위에 에어컨도 있고. 그렇죠. 안방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넓어가지고 뭐 침대 큰 거 드시고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네.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있죠. 네. 근데 여기 안방 제가 착각할 정도로 큽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이거 안방이네. 욕심만 없을 뿐이 안방이지. 안방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안방에 이런 작은 드레스룸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2번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와. 시스템인 거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입는 옷 걸면 좋겠죠? 네.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어우. 네. 이렇게 나가볼게요. 네. 자, 이 복도 공간도 이 조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요? 네. 와, 쫙 되어 있네. 그렇죠.
조명도 잘 돼 있고 화이트 톤이라서 화사하고요. 네. 옆쪽이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자, 주방은 넓어요. 와, 진짜 넓다. 네, 넓습니다. 화사하고 넓은데요. 일단 냉장고 자리 합격이죠. 와, 냉장고 자리는 그냥 네. 완전 최고인데요? 그렇죠. 이게 또 깊이감도 있어가지고 용량 큰 거 두면은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딱 떨어질 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장을 해놨고 하부장은 약간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파스텔 톤으로 해놨습니다. 쿠첸 인덕션 3구짜리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주방이랑 좀 깔맞춤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네. 가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스 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덕션이 싫으시다 그러면은 가스레인지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환기창 당연히 나와 있고요. 싱크볼 사각으로 넓게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공간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동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방은 여기 가운데 공간도 넓고 이 넓은 만큼 이 식탁도 이렇게 6인용 식탁 넓은 거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방 공간이 여기서부터 네. 다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딱 이렇게 배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은 뭐 식탁을 세로로 하셔도 되고 오. 이렇게 가로로 하셔도 되고 네. 네. 이게 6인용 식탁이니까 크기가 가늠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조명도 잘 돼 있어가지고 어둡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간접 조명 이어놨습니다. 주방까지. 네. 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해가지고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크게 잘 나왔어요. 오. 폭이 진짜 넓다. 네. 폭 넓고, 그래도 길이도 괜찮고.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되겠죠. 네. 세탁기 두시고 1등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분리수거대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수전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 공간이 네. 다 못 담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풀샤시로 되어 있어서 어우 시원합니다 지금. 맞아요. 날씨가 풀린 것도 있고 풀린 만큼 바람도 잘 들어와가지고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옆이 지금 3번 방이거든요. 네? 3번 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번 방마저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와. 네. 깊이가 너무 좋다. 그렇죠. 한번 재볼까요? 몇 나오는지. 네. 가로폭이 2m 80. 오. 여기 세로가 3m 50이나 나옵니다. 와. 그렇죠. 와, 진짜 크다. 네. 웬만한 중간방 이상급은 돼요. 그죠? 네. 네. 여기 창문 나와 있고. 네. 여기도 간접 조명이 기역자로 다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네, 그렇죠. 기역자로 다 돼 있고. 네. 간접 조명이 잘 돼 있고 넓기 때문에 침대 큰 거 두시고 책상 두시고 앞에 장까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방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아까 마루를 말씀 안 드렸는데 스톱 마루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스톱 마루의 장점이 뭐예요? 이게 스톱 마루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루랑 타일 그 장점을 좀 섞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지 않아요? 딱 봐도?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요. 와. 거실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공간이 네. 참 착하다. 네. 그리고 거실 기준으로 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위에 LED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도 이 간접 조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 맞아요. 진짜 네. 화네요. 메인 등도 와. 크고 밝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매립 등까지 추가적으로 있어가지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와가지고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와, 집안 분위기는 진짜 밝아요. 그죠? 그쵸.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자, 여기 거실 폭은요. 네. 4m 20이에요. 4m 20? 네. 네. 여기 아트월은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잘린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6, 7에 42. 와. 여기도 4m 20. 와, 대박. 네. 4m 20 좀 더 되죠? 여기 네. 반쪽 자리가 또 더 들어가니까. 네. 네. 상당히 넓은 거실이라서, 뭐 거실 넓은 거 찾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소파홀 보시면은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겠죠. 네. 네. 넓고 두꺼운 거, 편한 거 두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캔바보드로 조금씩 포인트 줘가지고 여기 심심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벽지로만 했으면은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포인트까지 다 갖춰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 안방 보여드리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가로폭이 3m 50이고요. 여기 세로가 4m입니다. 사이즈 큰 것 빼고는 네. 2번 방이나 별 다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거의 2번 방이 두 개인 듯 싶으나 안방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안방에 베란다가 하나 더 있는데 반대편에 뭔가 또 공간이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네. 오. 그거 없으면 서운하지. 2번 방도 있었는데. 아니, 문밖에 없는데? 아,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 네. 네. 일단은 여기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총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실, 안방, 2번 방. 3번 방이 없는 게 아쉬운데 3번 방은 뭐 요새 창문형 에어컨도 많이 잘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치를 침대랑 이렇게 화장대 공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자, 베란다도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오, 베란다가 그럼 총 두 개네? 그렇죠. 오. 주방 옆을 아예 그냥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세탁기 두셔도 되겠죠? 아, 냉수온수가 두 개 더 들어가 있네. 그쵸. 세탁, 안방에 세탁기 있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문 닫아놓으면은 그 세탁기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들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모터도 좋잖아요. 그쵸. 저소음 모터이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용도실에다가 세탁기 두시고, 여기를 팬트리 공간 뭐 장 짜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샤시로 되어 있고, 수전이 여기도 한쪽으로 더 낮아 있기 때문에 물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와, 대박이다. 네. 여기. 그렇죠. 여기는 베란다들이 다 커요. 오. 네. 맞은편에 공간 있다 그랬죠?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문에 가려져 있었을 몰랐네요. 그렇죠. 아, 뭐야? 놀라지 마세요. 뭐야? 요만큼만 있는 줄 알았죠? 어? 안쪽 깊숙하게 있습니다. 아. 와.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이거. 이렇게 D자형 시스템 선반으로 하셔도 되고, 네. 일자 아니면은 기역자로 해가지고 붙박이장 짜셔도 되죠. 네. 네. 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니까. 팀장님. 네. 저 자켓. 아무리 봐도 터미네이터인데. 아, 그렇죠. 제가 터미네이터 복장을 하고 한번 여기 촬영을 했었죠. 네네. 네.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예요?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있는 곳이 좀 간혹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큰 공간이 있다는 거 장점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어차피 그 물 먹는 하마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 넣으면 네. 되죠. 네. 자,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와. 유진장 커요. 오. 와, 이렇게 욕조까지. 와, 욕조까지. 이 폭도 좋고, 오. 이 길이도 괜찮아요. 어, 그러네요. 이쪽 길이도 엄청 괜찮아. 일반 메인 욕실에 한 1.5배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와. 인정? 인정, 인정. 네. 욕조가 있기 때문에 뭐 간식용 하시기에도 괜찮고, 뭐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기 타일도 깔끔하게.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고요. 아까는 조금 그레이 톤으로 묵직했잖아요. 그쵸. 여기는 살짝 더 밝게 튀어나왔고요. 욕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LED 거울까지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서 딱 뭐가 아쉽네. 뭐요? 환기창이 없다는 게. 아, 환기창.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그거 하지만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욕조가 있으니까. 욕조도 있고. 크기가 용서할 수 있는 크기잖아요. 그렇죠. 환풍기 켜놓으면 되죠. 나 같으면 진짜 이 네. 안방 욕실에서 그냥 계속 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를 여기가 더 빈도수가 높을 것 같다는 느낌? 맞아요.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34평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큰 다용도실 2개까지 갖추고 있고요. 특징이 안방이 거의 2개급이죠. 방들이 크기 때문에 뭐 큰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테리어도 정말 잘 돼 있고요.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 진짜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마음에 들 확률이 90%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뭐니뭐니 해도 머니 분양가겠죠? 그렇죠. 분양가는 여기는 3억 중반입니다. 중반이어도 네.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3억 중반 잘 나왔죠? 네. 인테리어 좋고 위치도 뭐 차로 5분만 나가면은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9월동 상권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문화가이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차 타고 나가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자, 중요한 실입주금도 있겠죠? 네. 실입주금은 1000에서 2000 정도만 준비가 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